오늘 처음에 제가 요즘 이야기했듯이 정신질환자들의 법적 권리와 정부 혜택. 네, 요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걸로 정신적인 문제가 네, 있는데 한국에 나왔는데 환자와 모셔서 의식을 통해서 이제 힐링하는 그런 걸.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병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PTSD 환자나 어떤 사고나 어떤 그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증세가 생겼을 때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아프기 때문에 학교나 병원에서 시간을 특별히 하루에 4시간 한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제한해 달라. 그리고 또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그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진단서를 써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의산만증 학생의 시험 기간 연장. 이 학생은 고등학생인데 이제 의과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시험 공부는 참 머리도 좋고 잘하는데 좀 주의산만증, attention deficit 이게 있어가지고. 시험 기간 내에 시간 내에 잘 마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몇 분을 몇 가지 시험을 실패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진단을 내리고 이 사람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특별 고려를 합니다.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험 내에서도 이것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영주권 있다가 시민권 딸때 어떤 클라이언트는 와서 학교를 못 다녔대요, 옛날에.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닌 것은 시험 면제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너무 심한 불안증이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어쩌면 이제 조금 치매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진단서로 필기 시험 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체류자가 지금 한국 분들이 한 1,000명이 거기에 해당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갔다가 이런 기록 때문에 못 들어오는 분들 그리고 가족하고 10년, 20년씩 살다가 이전에 어떤 그 시민권 신청할 때 서류가 잘못됐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추방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지난번에 본 분은 그 남편이 좀 알코올리즘이 있어서 고민이 있을 때 그거를 도와줘야 되고 당뇨병이나 다른 치료가 있을 때 가족으로서 다른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또이 진단서를 써서 하드십 그 케이스로 인해서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어려울 때가 있을 때는 해당 요소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 폭행 피해자의 체류 신분 연장. 그 한 분이 그 어떤 택시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폭행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택시 회사와 이제 법적인 그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폭행을 당하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렇지만은 법원에 계속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특별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이 사고 때문에 차라리 더 좋은 일이 생겼다고 아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교통사고, 폭행, 학대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때 이럴 때는 진단 기록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하고 와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은 정신과도 일반 내과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그 진료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그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처음에 하다못해 그 주치의 의사한테라도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그 약물 치료를 받고 이런 기록이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요즘 또 자주 하게 되는 게 이제 애완동물 이런 거는 이제 참 친한 가까운 가족이 사별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동물에게 이제 정을 주고 참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고 몇 년 동안 이제 친하게 지나고 그러다 여행을 하게 되면 비행기를 탄다든지 어떤 뭐 아파트나 집을 옮길 때 이 사람은 꼭 이 emotional support 동물로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진단을 써주게 됩니다. 요즘은 비행사마다 다르지만 이제 많이 완화되어서 몇 군데 비행사는 동물 한 마리는 괜찮대요. 그런데 두 마리 갈 때는 또 특별히 써야 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질환자의 혜택. 요즘 참 코비드 때문에 환자들이 문제가 있어도 직접 상담소까지 오기도 힘들고 안 보는 그 이분들을 봐주는 분들의 숫자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런 인터넷으로 하는 상담도 이걸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영주권이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를 낸 분인데 너무 우울해서 환자를 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가 없어도 그런 그 디서빌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모르고 10년씩 지나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 밑에 보면 진료 거부 분열증 환자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아예 모든 걸 사인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서에 사인을 안 하니까 진단서도 없고 그래서 가족이 꼭 와서 봐달라고 할 때는 옛날 그 의사들이 집에 왕진할 때처럼 정신과 의사도 집에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걸 이제 환자가 이걸 증세 때문에 거절한다는 그 사연까지 쓰면은 소셜워커가 와서 인터뷰를 하고 불구 수당을 내서 20년 동안 못 봤던 사람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또 몇 케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간병인 보상 수당 이것은 이제 주로 내과적으로도 이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뭐 이런 다이얼리시스 해야 되는 사람 이런 많은 경우에 해당되지만은 정신과적으로 자폐증이나 자폐아들 그 너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차가 오는데도 그냥 길로 뛰쳐나가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아주 흥미 있는 게 있으면 그냥 거기서 내리려고 하고 불도 아무 때나 켜놓고 안 끄고 이런 그 위험성이 있는 그런 그 자녀분들이나 가족이 있을 때는 부모들이 이제 많이 봐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일반 그 소셜 워크나 그 보던 의사가 너무 실제 위험성보다 너무 덜 위험한 것처럼 글을 써줘가지고 그 상당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걸 이제 다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오티즘 학생이 이제 와서 하이 하고 이제 주먹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인데 이제 반가우니까 하이 했는데 너무 힘이 세서 그냥 딴 사람한테는 그거 하다가 딴 사람이 넘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더 옆에 있으면서 도와줘야 되고 또 한 분은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사람들을 안 만나는데 이제 특별한 사람이 이제 친구처럼 같이 쇼핑도 가지고 극장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정세가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emotional support animal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시민권 신청할 때 이런 양식을 써서 신청하는 거 다음 그러니까 in-home service, in-home supportive service 그래서 여기에 1시간당 15불씩 최대 280시간까지라면은 뭐 한 4,000불 가까이도 맥시멈 아주 심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니까 자기들이 꼭 필요한 만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있다면은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오케이. 다음 저 오징어 게임 가기 전에 질문 있으신 분은 서로 이야기 연규호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몇 분 지났죠? 20분이요. 벌써? 어휴.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요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그 화제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재밌게 보려면은 안 들으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 여쭤보면은 우리 저 어떤 분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안 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보다가 너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고 해서
그냥 안 보기로 한 분들, 보다가 그만 분들, 그 다음에 아주 재밌어서 몇 분씩 본 사람들, 그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안 본 분들하고 이 피하는 분들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좀 잔인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참 그 신경학적으로 착한 그런 유전을 타고난 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보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한 번씩 그렇게 끔찍한 그런 공포스러운 경험을 한 경험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경험 때문에 이것을 보므로 자기의 옛날 그 안 좋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이런 분들은 보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어차피 영화니까. 근데 요새는 영화를 너무 현실 같은 이야기를 썼으니까 이걸 영화로 안 보고 현실이라고 느끼는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이제 여기도 상담소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그 성격적인 면, 인격적인 면 이런 것을 좀 초점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그러니까 456명의 그 너무 빚이 많은 사람, 한국에서 그 근데 현대인이 너무 그 한판주의, 뭐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떤 노름을 통해서 뭐 비트코인에 뭐 베팅한다든지 정권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그 한탕주의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또 지금도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지만 그 조폭이나 이런 데 뭐 빚 있을 때는 그런 깡패들한테 부탁을 해서 돈을 받는 그것도 한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그 직접적인 그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신체 포기 각서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 친척들 그런 재산까지도 다 동시로 같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스토리는 한 명 한 명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이제 그 여기 나온 사람들이 이제 퍼스널리티 디소더,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가,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꼭 심한 정신병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망상이 너무 심하다거나 뭐 어떤 그런 그 망상증이나 심한 조증이나 뭐 이런 구체적인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또 다 정상적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대부분 이제 anti-social personality, 남을 이제 많이 사기치고 남의 것을 뺏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 그 북한에서 내려오다가 아버지 죽고 어머니 잡혀가고 동생 헤어지고 이런 그래서 소매치기를 한 이런 그 경우를 보면 그 정신적인 포스트트라우마 PTSD 환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경우, 그리고 그 지영인가 하는 그 케이스는 이제 부모가 어떤 그 성적 도착증이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삶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에 갈 데가 없다가 여기에 온 이런 케이스. 그래서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은 이제 사회 집단 간의 대립, 그의 부의 불평등,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그 다음에 이 지배하는 자와 비지배자,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이런 사회가 어떻게 개인이 얼마나 여기서 고통받고 절망한 상태에 있는가를 고발하는 영화로서 아주 형편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셰익스피어 작품처럼 모든 비극을 다 생각나게 하는 훌륭한 작품이라는 이런 영국의 어떤 신문에 난 그런 평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한 문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 정신 병리의 교과서다라고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여기서 공포가 나오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신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 죽음. 이게 참 큽니다. 사회에서 내가 왕따 당하는 거, 사회에서 내가 명예가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주 그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도 여기 큰 몰 사장님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그 미국이 아니라 한국 서울 시장도 자살했고. 근데 요새는 어떻게 말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자살이라고 안 하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데, 그 의도가 뭔지, 자살이라는 그게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어떤 의미로서는 극단적 선택, 본인이 선택한 거지 주위에는 별 책임이 없다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 자살이라는 것은 본인이 했지만은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회가 몰아갔든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단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그 스트레스 속에서 이 정신적 변화가 있을 때 그 카운슬링이나 치료를 너무 못 받게 되는 그 대부분의 그 이런 사람들은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자살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명한 배우 최진실이라든지 그 늘 이제 혼자 고립되고 그런 그 술이나 이런데 의존하고 이럴 때는 몸에 그 세로토닌이 떨어지고 좋은 그 뇌 호르몬이 없어지면은 꼭 자살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그런 사람들처럼 심각하진 않지만은 요즘 코비드 시대에 정신과에 오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신과는 이 정신병이 있고 다른 이제 상처 충격 때문에 북한에서 오다가 이제 그런 부모가 살해당했다는 이런 그런 그 폭행 피해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분들, 이런 그 불안, 분노, 요즘 점점 많아지는 게그 폭력, 그 인종차별, 이것도 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해 망상, 요즘 또 그 망상증 환자분들도 많은데 치매와 관련돼서 자기가 물건을 잘 못 놔두고 누가 훔쳐갔다 이런 분들, 어처증, 어부증 그런 케이스들도 여전히 계속 많이 있습니다. 다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온 분들이 전부 참 억울한, 여기 사람들은 다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다들 참 내가 잘 못났습니다라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상당히 그 당당하게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남을 이용하고 배반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 그리고 어떻게든지 끝까지 살고 보자 하는 이런 성격적인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만 묶어 놓으면은 이게 참 한국 국회의원들의 성격과도 많이 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잘못은 없고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남을 그런 그 복수를 하든지 남을 이용하더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을 성격적인 면을 생각하면은 그 반사회성 안타이소셜 그리고 히스트리오닉 그다음 경계성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이런 그 깡패 종류 그 배우들 중에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중에서 제일 그 인상적이라면은 아마 그 주인공 이정재가 연기한 그 기훈이라는 그 주인공, 이 사람의 그 성격이 참 그 특징적이라서 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공감하면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는 게 제가 참 이게 아주 중요한 면인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건 기훈이는 상당히 그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고 또 너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지랖? 오지랖이 너무 넓은 인간으로 이제 자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지랖이라는 말을 그 우리 남선생한테 물어봤는데 구글 찾아서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참견하고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라. 그리고 이 기훈이 성격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철이 없다. 그리고 좀 나이는 많은데 조금 성숙하지 못했다. 자기 아버지로서의 역할, 자기 어머니한테는 아직까지도 어머니 속이고 신용카드, 나이가 47인데 신용카드하고 그래서 또 경마에 또 빠져서, 근데 이분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정리해고인가 뭐 조금 억울하게 해직당하고 또 비즈니스를 몇 번 하다가 또 망하고 그럼 대리운전을 하다가 이제 3년 전에 이혼도 하고
그런 이제 애가 10살짜리 애하고는 이렇게 되게 친한데 결국 이혼도 하고 이런 성격이 제가 보면은 조금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저 좀 좋은 집안에서 책임감 없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 재구실 못하고 가는 그런 유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자기의 그 약간 나르시시스틱한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그래도 잘났다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살아남기도 하지만은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그런데 이 기훈이는 할아버지를 굉장히 가꿉니다. 할아버지를 돌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인정은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할머니나 너무 저 보호적으로 키워가지고 정은 많은데 자기 책임을 안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또 돈을 빌리고 갬블까지 하고 그 사회적인 그 부조리에 빠지게 되면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해결책은 사회적인 법적 시스템도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그 패밀리 테라피 개인 상담 이런 상담을 했으면은 그리고 현재도 이런 유의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걸 정신과적으로 상담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 상담소가 참 중요한 거고 이 가족 상담을 안 하는데 이런 패밀리 테라피도 했으면은 서로 더 많은 일단 가정이 헤어진다는 거는 양쪽 다 그런 어려움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아주 매력적인 것은 그 일남 그 할아버지의 그 연기 아마 그게 아주 참 인상적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은 그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무언가 자신감이 그 속에 있고 그런 거를 영화를 알고 보니까 그런지 참 그 인간성이 참 자신감이 있고 순수한 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돈이 너무 많으면은 돈이 너무 많고 너무 유명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잘 모르죠. 근데 보면은 그 마이클 잭슨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나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도 한 40대나 이렇게 거기에 달했을 때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고 그리고 아주 그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따로 이제 보통의 일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자기대로의 어떤 한국에도 그 재벌이 약물을 또 사용하고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너무 극도 올라가도 자기의 그 감정이나 일상의 그 생활 리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그래서 피지배자를 착취하는 지배자도 문제가 있지만은 지배자가 지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데는 많은 그 카운슬링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로의 소외, 왕따. 이 사회에서 이제 빚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 왕따 당하고 이게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공포. 이것이 남자 중에는 제일 크고 여자들은 그 외로움에 빠지는 게 가장 큰 공포로 이렇게 발표한 보고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사람은 또 하나의 공포가 내가 이러다 미치지 않을까. 그것이 참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 않은 이슈지만은 사람의 그 정신 무의식 속에 정신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요전에 한 분이 요새 좀 건망증이 자꾸만 좀 심해지는데 그래서 그 기억력이 많이 없습니까? 자주 잊어버립니까? 하니까 뭐 요즘은 별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생각할 게 없으니까 기억하고 안 하고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기억이 지금 없다는 증거입니다. 없으니까 생각할 게. 그래서 지금 시간, 그래서 지금 이 영화는 이것은 영화고 지금 미국의 오징어 게임 현황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그럼 어떤가? 아, 이건 제가 좋은 이야기들만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현황의 안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한번 그냥 영화처럼 듣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하루에 어린이가 만 명이 태어납니다. 하루에 요새 보기 힘든 어린이가 하루에 만 명이 태어난다니까 좋은 뉴스입니다. 나한테는. 그리고 이 미국의 지금 어떤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미국의 자살자가 하루에 132명, 한국은 하루에 40명. 그러니까 하루에 한국에서 40명이 자살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감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새는 현실이 영화 같고 영화가 더 현실 같은 차라리 그리고 요새 미국 군인이 30세 이전의 군인이 1년에 600명을 자살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군인이 제일 건강해야 될 군인이 1년에 미국에 600명이 자살한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국방부 장관이 아 이것은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한 걸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다면은 국방부 장관 그 밑에 장성들 모두 사표 내고 다 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다음에 타살 미국 53명이 딴 사람 총에 맞아서 죽고 그다음에 사고사 아까 그 약물 중독은 뭐 숫자가 많고 사고로 죽는 사람이 500명, 교통사고 100명. 아까 그 저 일남 그 영화에서 뇌암이 생겼는데 뇌암 환자 수가 2만 5천 명. 그러니까 이런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게 6만 명. 그리고 이, 말은 안 했지만 그 영화에는 없지만 홈리스가 15만 명인 캘리포니아. 이분들이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가진 이것이 참 우리 미국판 오징어 게임 현황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이해를 해봅니다. 자, 이걸로서 오늘 이야기는 끝이고 감사합니다. 바쁜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상담 아주 중요한 일 계속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잔채 이사장님, 유동숙 소장님,
수잔정 이사님. 다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질문 있으신 분은 하시고.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재미난 얘기였네 보니까. 네. 네. 이런 모임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서로 모이는 것도 좋은데.